자, 안녕하십니까. 94년도 최초의 1차 수능 10번 문항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한 질문의 길이가 아주 짧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 check. 수표가 was once returned. 한 번은 되돌아왔었다. 수동태에 요 사이에 이제 뭐 부사가 껴서요. 예, 수표는 단수고 단수 동사 잘 쓰였습니다. 과거고요. 그래서 수표는 한 번은 돌아왔었는데 누구에게요? To a millionaire, 백만장자에게. 어디에서 돌아왔죠? From a bank. 아, 은행으로부터 백만장자에게 수표가 한 번은 돌아왔었다. 이런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건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it. 자, 그런데 그것은 bore. bore 그러면 bear, bore, burn. 네, 품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품고 있었다. 무엇을? A stamped imprint. 아, 우표가 붙어 있는, 그죠? 그리고 도장이 꽝 찍힌 그러한 자국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요? 네, 작은 부족이네요. sufficient 하면 충분하니고요. insufficient 그래서 불충분한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작은 부족, 요거는 이제 재원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재원, 부족한 재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beneath the stamped imprint. 그래서 beneath라는 전치사가 왔죠? 네, 지난 시간에도 전명구 많이 다뤘었는데요. 전치사와 이렇게 imprint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표가 찍혀 있는, 우표가 붙어 있는 그 도장 자국 아래에,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사가 되겠습니다. 네, 부사가 문장의 앞에 오면은 어떤, 네, 문법사항이 적용된다? 그렇죠. 자동사와 명사 주어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자국 아래에는 있었다. 뭐가 있었다? 알림글이 하나 있었다. 뭐 어디에서 온? 은행에서 온. 근데 무엇으로? 네, 잉크로 쓰여져 있던 은행에서 온 그러한 알림글이 있었다. 자, 일단은 C 부사구 도치가 되겠는데요. 잠깐 여기를 보시면, 네, 문장 앞에 부사구 같은 게 오게 되면은요, 뒤에는 자동사와 네, 명사 주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도치가 됩니다. 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와 함께 또 하나가, 네, 주격보어가 역시 문장 앞에 오더라도, 문장 앞에 똑같이 주격보어가 오더라도 같은 게 성립이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자동사와 명사의 이런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beneath the stamped imprint, 그래서, 네, 전명구가 부사로 쓰인 거였죠? 그래서 이 부사가 앞으로 오니까, was라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와 annotation이라는 명사 주어의 위치가 도치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마지막 거, 그럼 정답이 여긴데요. It. 그것은, 뭐뭐처럼 보였다라는 appear. 수동태를 쓰지 않는 자동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it appear to read. 아, 그것은 read가 읽다가 아니고요. 뭐뭐로 씌여 있다 이런 뜻이라서요. 그것은 씌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Not you, 당신이 아니라, 즉 백만장자 당신이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us, 우리 은행이 재원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요걸 뭐 C에는 도치 내용이 살짝 나왔는데요. 마지막 D에 네, 자동사라서 뭐를? 네, 그렇습니다.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동태가 사용 불가능한 자동사고요.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뭐뭐처럼 보이다의 look. 네. 뭐뭐처럼 보이다 3인방이 보통 있습니다. look, seem, appear. 이런 녀석들이 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단은 수동태로 쓰지 않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또 look, 무슨 appear가 등장하다 뭐 이렇게도 쓰이죠. appear 그러면 나타나다, 등장하다, 뭐 출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반대말인 네, disappear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역시 출연하다 그럴 때 emerge 이렇게 나타나다고요. 사라지는 거뭐 vanish, 소멸하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네,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또 없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die, 죽다라는 거죠. kill 같은 경우는 죽이다기 때문에 이게 be killed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지만 die는 네, 죽다라는 자동사니까 수동태를 쓰지 않고요.
그리고 잘 나오는 게 시험에 consist of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죠.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그것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또잘 나오는 게 여러분이 꼭 시험에 한 번은 만나보는 happen, occur, 발생하다고요. 네, happen, occur, arise 역시에도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발생하다, 뭐 take place도 발생하다고요. 네, 그리고 break out, 발발하다. 그리고 come about, 죄송합니다. come about, 이것도 역시 발생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뜻들은 자동사로서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또 그나마 또 자주 나오는 게 모모한 상태이다, 모모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하는 remain 같은 거 있죠. remain에 네, 이거 하나 잘못 들어가 있네요. 자, 94년도 1차 최초의 수능 업본 문제는 이렇게 수동태를 써서는 안 되는, 수동태를 써서는 안 되는 자리에 수동태를 쓴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절대 기억해 두시고요. 자동사라서 절대로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오늘 94년도 1차 첫 번째 수능 업본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면서 하루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푸하하.